쓰십시오. 1153. 승준이와 유진이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요. 서로 반대 방향으로, 반대 방향이란 말이 중요해요. 직선도를 따라 걷고 있다. 그러면 길이 이렇게 있다는데 얘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각각 걷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. 승준이는 시속 4km, 유진이는 6km. 그러면 얘가 승준이고요. 4km, 유진이는 6km라고 했을 때 승준이와 유진이가 3.5km 이상 떨어져 있으면 몇분 이상 걸어야 되는가라고 했어요. 그러면 얘들은 거리를 측정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4km 곱하기 x분이야. 근데 x분은 사실 시속이기 때문에 60분의 x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. 이해됐어요? 네. 그럼 이게 몇 시간인 거잖아요. 뭔 말인지 이해돼? 네. 네, 알겠어요. 그러면 4km 미터 곱하기 얘는 시간 단위로 바꾼 시 단위로 바꾼 시간이에요. 더하기를 해야지. 얘가 간 거만큼 얘가 간 거만큼 더해서 얘가 3.5km니까 6km 곱하기 60분의 x 이렇게 한다. 그럼 얘 똑같죠? 그래서 얘는 60분의 x로 더하면 10 곱하기 60분의 x는 3.5가 돼야 되니까요. x는 6, 3, 18, 6, 5, 30. 그래서 얘는 어떻게 뭐 이렇게 약분해서 6 곱하기 3.5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래서 21분. x는 21분이 나온다. 2번. 21분 이상 걸어야 3.5km보다 이상 떨어진다. 이렇게 하셔야겠죠. 이렇게.